바람이 부는 소리야. 놀지 내 방창가에 익숙한 집 앞 거리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크게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아, 자기소개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하는 가수 휘니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도 사랑해요. 저도 누가 사랑해요? 어, 남자친구분 아니세요? 아, 버리라고요? 남자친구 대답 필요 없다고. 어머. 감사합니다. 아, 올라왔는데 제가 원래 인이어를 끼고 있으면은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어떤 분들께서 여자분이셨어요. 저랑 결혼을 하자고. 어디에요? 결혼하고 싶으세요? 어머. 저한테 이게 공개 프로포즈를 하셨습니다. 아, 정말 오프닝부터 너무 반갑고 격하게 맞이해 주셔서 아,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을 여러분들과 벌써 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설레이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Let Me Out 불러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아, 네. 오랜만에 불러보는 저의 데뷔곡입니다. 제가 횟수로는 네, 이제 4살, 4년차를 접어들고 있는데 아, 벌써 제가 막 데뷔한 게 엊그제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또 여기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 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시죠? 네. 제주 에코 뮤직 페스티벌 어떠세요? 좋으세요? 그러면은 우리 한번 얼만큼 좋은지 한번 함성 싸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희네 오른쪽에 계신 분들 얼만큼 좋으신지 한번 소리 질러! 아, 오른쪽 분들 요 정도로 좋으시다고 합니다. 왜, 자, 왼쪽 분들 준비되셨나요? 왼쪽 분들 소리 질러! 그 가수의 그 팬이라고 배활량이 굉장히 좋으세요. 이분들은 또 단련을 하신 분이거든요. 우리 힌주들 안녕! 네, 저를 보려고 네 비행기 타고 이곳까지 또 함께 날아와 주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 힌주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저와 함께 큰 박수, 격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 오늘 날씨도 굉장히 화창하고 좋잖아요. 사실 비 예보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걱정을 좀 했었는데 너무 날씨가 예쁘게 이렇게 화창하게 날씨가 도와주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또 좋은 분위기에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여기 정말 마음씨도 고우신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신 것 같은데요. 감사해요. 성경이 대단하신 성경을 가지고 계시군요. 다음 곡으로 들려드릴 곡들은요. 이렇게 소리 질러주신 요 밸런스 그대로 저와 함께 노래를 따라 불러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 노래들을 제가 메들리로 들려드릴까 합니다. 신나는 곡들만 묶어서 들려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크게 크게 호응해 주실 거죠? 정말요? 크게 호응해 주실 거죠? 제가 무려 세 곡을 연달아서 들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의 호응이 없이는 제가 주눅이 들어서 못해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올라오기 전에 메이크업을 받으면서 그 제주 방언이라고 하나요? 좀 배워왔어요. 그 여기 관광객분들도 많이 계시죠?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제주도민분들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렇다면 제가 어디 한번 제주 방언을 뽐내보도록 할게요. 여기 그새 까먹은 것 같은데 여기까지 오젠허난 막 소가수 따에 맞나요? 와! 여기까지 오젠허난 막 소가수 따에 맞죠? 요거 배우느라 한 시간 정도 암기를 했는데 또 고생 까먹었네요. 네, 무튼 네 이렇게 여러분들께 좀 예쁨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왔습니다. 요 텐션 그대로 여러분들 다음 곡으로 들려드리는 곡들 함께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곡 바로 들려드릴게요. 새로운 아침이야 새로운 나인 거야 꿈만 같던 시작이야 어제의 끝자락에 약한 나의 모습을 담담하게 두고 온 거야
놓치지 않아 외면하지도 않아 내 꿈에 난 닿을 수 있어 Yeah.
주시고 준비됐나요? 모르죠? 왜죠? 귀엽게 흔들어주세요. 너무 예뻐요.
여러분 좀 신나세요? 오늘에게 하늘을 달리다 그때 그 순간 그대로 들려드렸습니다. 아니 이렇게 노래들을 다 잘하시는데 왜 무대로 안 올라오시는 거예요? 올라오시고 싶으시죠? 아 원래는 제가 어딜 가나 한 두 분 정도는 무대에 꼭 1대1 팬미팅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안타깝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들려드릴 수 있는 그리고 또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굉장히 지금 흥이 많은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나 흥 많고 좀 놀 줄 안다 하시는 분 소리 질러! 아 여러분 저 어떻게 내려가요? 아 저 못 내려가 못 내려가. 아 근데 진짜 들려드릴 수 있는 곡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음 곡은 이렇게 신나게 좀 즐겼으니까 좀 기쁜 소식을 함께 들려드리도록 하려고요. 제가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약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음악 활동을 좀 쉬어가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동안 너무 힘들고 지친 시간들을 많이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어쨌든 1년 만에 컴백을 하게 됐습니다. 와!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의 어떻게 많은 분들께 어떻게 위로와 힐링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더불어서 오랜 시간 또 저를 기다려 주신 저의 팬분들, 힌즈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답을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열심히 작업을 하다가 제가 4년 만에 곡을 작업하다 보니 정규 앨범을 내게 됐어요. 네, 그래서 너무 지금 하루하루가 설레는 마음으로 발매 날짜만을 기다리고 있고요. 네, 11월 23일 수요일에 저의 첫 정규 앨범이 발매가 됩니다. 며칠이요?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너무 함께 잘 즐겨주셔서 맛보기로 들려드리고 싶지만 아 제가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는 곡을 10월에 선공개 발매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날씨와 정말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을가을한 발라드의 느낌이니까요. 네, 가사가 굉장히 서정적이고 예쁜 가사입니다. 가사를 음미하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지친 나를 혼자만
감사합니다. 제가 1년 만에 컴백을 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노래를 선공개 10월에 선공개를 하면서 정말 데뷔하는 것처럼 떨리더라고요. 음악 활동을 조금 쉬었다가 오랜만에 하는 컴백이니만큼 또 그리고 저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의 기대에 부응해야지 했던 그런 어떤 책임감 컸던 것만큼 이 노래를 어떻게 들어주실까, 내 앨범을 예쁘게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 하는 그런 설레임 반 약간 조금의 두려움 반 그런 마음으로 네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11월 23일에 발매되니까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좋은 날씨에 함께 너무 좋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소식은 제가 이제 마지막 곡을 불러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아쉬우시죠? 저도 진짜 아쉬워요. 정말 너무너무 아쉽고 이렇게 또 또 격렬한 반응으로 아까 첫 곡 Let Me Out 들려드리는데 여기 옆에 펜스 옆에 서 계시던 분들께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렇게 힙하게 발라드 곡인데 힙하게 손을 이렇게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남녀노소 네 사랑받는 가수로 될 수 있기를 열심히 노력하는 힌 되게 정말요? 저도 너무 사랑해요. 엄마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시간인데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순간을 저와 함께 사진으로 남기면 어떨까요? 괜찮으세요? 그러면은 네 저희 작가님 올라와 주시면 네 단체 사진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가운데 한번 찍고 양옆에서 한번 찍어볼게요. 하나 내려와서 찍으면 제가 보일까요? 오케이 오케이 일단 가운데서 한번 찍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준비됐나요? 자 찍겠습니다. 여러분 카운트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되었을까요? 왼쪽으로 갈게요.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자, 빠르게 오른쪽 가보겠습니다. 아까 사랑을 무한으로 주셨던 우리 이분들, 네, 여기까지 꼭 나오게 찍어주세요. 자, 가겠습니다. 하나, 어디 안 나와요? 여기 안 나와요? 어, 나오죠. 아,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찍은 단체 사진을 저의 인스타에 올리고, 네, 이 사랑을 인증할 테니까요. 많이 놀러와 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한 댓글 한 댓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 곡은요, 흰 화면. 다시 한번, 흰 화면? 아유, 그럼요. 다들 화를 내시는, 화는 내지 마세요. 네네. 시든꽃에 물을 주듯 노래를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고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수 흰 박혜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 말도 아무것도 여전히 난 여기 없고 널 원하고 널 원해도 난 외롭고 꽃이 피고 진 그 자리 끝을 몰랐었던 마음이 깨질 것만 같던 그때 시든 꽃에 물을 주듯 싫은 표정조차 없는 결국엔 부서진 여기 우리 다 같이 불러볼까요? 처럼 기다려 난 오늘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어쩌다 이렇게 됐지 너무 예뻤잖아 둘이 매일 설레었지 그때 우리 시든 꽃에 물을 주듯 싫은 표정조차 결국엔 부서진 여기 우리 다 잊었니 말 없이 다 잊었니 사랑한단 말로 날 가둬둔 채로 날 잊었니 난 잊지 못하나 봐 바보처럼 긴 자리 붙잡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노래하는 가수 흰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